2018년도 7월 18일, 17일에 거래를 했던 저희 카페의 해외 선물 10억 벌기에 대한 도전 달려라 하니님, 어제 54,2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률입니다. 5일에 크게 뛰면서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10만 원만 먹자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원칙 없이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어도 크게 토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실력 부족으로 한달 정도는 연습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로 수익을 승률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자, 대여 계좌를 쓰시는 분인데요. 한 틱에 2,000원짜리로 해서 54,000원을 벌었으니 많이 정식 계좌로 치면 많이 벌은 겁니다. 많이 벌은 거예요. 한 틱에 2,000원이니까 10틱이면 2만 원, 뭐한 25틱을 먹은 거죠. 이렇게 제가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자, 이 친구는 선물 옵션을 좀 거래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자, 거래를 해봤는데 잘안 되죠. 잘안 됩니다.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안 되고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남아 있으면 매수 구간을 잡고 매수를 하라라고 이야기해도 쉽게 매수 진입을 못하고, 하락장이다, 매도로 때려라라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크게 상처를 여러 번딘 사람들은 섣불리 진입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엄청난 리스크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쉽게 도전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상처가 아주 깊게 곪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왜? 시장의 고수를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많이 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옆에서 리딩을 도와줘야 그 트라우마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달려라 하니님은 제가 될수 있는 대로 투자를 자제를 시키죠. 너는 상처에서 벗어나야 된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꺼번에 많이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버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을 벌든 만 원을 벌든 꾸준하게 벌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너가 지난날 깨진 돈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5만 원이어도 한틱 수익이 대여 계좌에서 2천 원에 한 틱당 2천 원을 먹는 거기 때문에 25틱 넘게 먹은 거다. 그래도 지금 저를 찾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간 날의 상처를 보듬고 그리고 암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에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누구나 원하는 꿈이지요.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몇번 깡통을 차본 분은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나오고요. 자, 이 판다몰 카페는요, 국민이 주인이다.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사회 환원금을 나눠드리는 정책을 이 판다몰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하루 만 원, 시간당 1,250원의 시급을 받으면서 이 떼약볕에 하루 8시간씩 생노가다를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은 포기한 지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그래도 제가 저녁이 있는 삶, 저도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모든 걸다 포기하고 저로 인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 지식이 그 사람들한테는 한 줄기 빛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을 포기를 하고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판다몰 카페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지나간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쪽지로 그동안 투자했던 경험, 그 다음에 경력,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셔서 왜제 카페에 쪽지를 보내게 됐는가? 그런 진정성 있는 글을 쓰는 분들한테만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저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쪽지 보내는 분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네이버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